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2년도 게리직 시험 대비 유상통 라이브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리직 시험 대비 유상통 라이브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라이브 특강, 자, 세 번째 시간이네요.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99일 앞두고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출핸드북 44페이지의 순서논리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열심히들 공부하고 계시죠. 라이브 특강으로 이번 시험 모집 끝내자 풀어내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이 문제가 정답을 결정하는 거 데이터 보호 필요성 여부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들 나왔잖아요. 0번지부터 이제 11번지까지 데이터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 봤던 것과 또 다르죠. 1번 찍었다면 이거 문제 안 한 거고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우선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앞에 올라간 게 빠른 거는 얘가 빠른 거예요. 4개를 묶어서 연산자부터 출발을 하죠. 기출문제 사용할 수는 주소를 쪼개서 딴지 걸 것도 없고 마지막 구현을 하죠. 완전히 보고 논리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것이 시험이 출제가 됐어요. 실행 시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된 영역에 관련된 문제가 추가할 텐데 자, 볼게요. 레이드 레벨 제로는 제가 강의에서도 한번 수위 높였어요. 눈앞은 탁 마이너스 있는 거예요. 다르니까 반드시 암기하세요. 바로 박스를 준 다음에 여기다가 신호를 엄청나게 또 이렇게 자주 보낸 제가 된다면 여기 내부 다운로드를 해서 무슨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어요. 데이터 프로그램을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탑차 속성을 받자 얘가 수신자 A입니다. GIF 이온도체식 아닙니다. 그만 이공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나머지 아닙니다. 우리공격 쪽에서 아이소프라고 불렀는데 뭐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숫자 아닌가라고 해서 없어라는 거 알겠다. 컴퓨터 일반은 라이브 특강만으로 끝내는 겁니다. 100일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대수 들어갑니다. 잠깐 한숨 돌리고요. 여러분들도 커피 한 모금 또는 맹물 한 모금 드시고 자, 잠깐 이제 또 진정을 가라앉히고 한 박자 쉬어갑시다. 최소성, 유일성을 만족한다고 후보킥 오르고요.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면은 슈퍼킥 오르면 돼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딴소리들 하고 계시네? 얘가 프라이머리키입니다. 근데 널값이 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아니, 너무 쉽잖아. 이게 어려워요? 아, 페이지 안내가 잘못됐습니까? 225페이지래요. 페이지 안내, 이게 진행되는 거. 그러면은, 자, 첫 번째, 150개, 응? 뭐, 150개, 200, 아이, 또. 하,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제 빨간 펜 못했어요. 구멍 수학 못했어요. 200개네. 하여튼, 제가 뭘 틀리면 희열감을 느끼시죠, 그죠? 되게들 좋아하세요. 나는 맹구한테 배우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 좀 자괴감 만드십니까? 슬퍼해야 돼, 슬퍼해야 돼. 그, 제 생각에는, 시스템 카탈로그는 워낙에 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라서 그래서 하여튼 요건 아니고요. 뭐가 이상한 에러 메시지가 떴는데 강의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잠깐 상태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되고 있네. 근데 저기는 좀 무슨 메시지 같은 거지? 하여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뭐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거 고르는 두 개 고르는 건 뭐예요? 니은하고 리을이 틀린 겁니까? 니은, 리을 정답 한 번이에요. 기억 띠긋? 틀린 거? 뷰에 대한 이거 설 문제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뭐 문제 잘못 옮겨온 것 같은데 기억 띄우시면 옳은 거지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죠 이거 제가 문제를 743번 저 문제를 제가 잘못 파워포인트를 만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일단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셨지요. 유수의 명언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갈매기털이 주로 나왔다면 요즘은 주로 이쪽 편으로 시험 문제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갈매기털 주가라 외웠는데 이걸 봤더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왜 안 풀릴까 이게 환영되기 맞고 선점? 벌써 틀렸잖아요, 정답. 이걸 뭘 다 풀고 있어, 이거를. 제가 강의에서 맨날 이거라고 얼마나 강조드렸습니까? 비선점이라고 제가 막 이렇게 일부러 강의드렸어요. 이거 맨날 이 시험 문제 이거라고. 거의 25년 전부터 정보처리 강의할 때부터 맨날 이거 강의할 때 선점. 이게 맨날 정답이다. 선점으로 나온다.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강조하면서 강의해왔습니다. 이거 제가 얼마나 강조드렸습니까, 이거. 자, 얘가 부모 테이블입니다. 얘가 자식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얘가 기본키가 뭐가 있어요. 근데 얘가 외래키 값을 가지고 이 기본키 값 얘를 찾아갑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부서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얘를 직원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직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기 부서 코드라고 하는 외래키가 있단 말이에요, 부서 코드. 자, 꼭 정리해두세요. 이게 잘 나옵니다. 자식 테이블에서 삭제하는 경우는 무결성에 위반되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데이터 하나 삭제가 됐어요. 얘가 삭제되는 게 참조무결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얘 삭제되면 그냥 퇴사했으면 삭제하면 끝이지. 정규화하면 일단 1정경부터 5정경까지 두부 이걸 다 줘! 두부 이걸 다 줘. 안 외워져요. 아시겠죠? 두부 이걸 다 줘! 또 시험장에서 두부 이걸 다 줘. 두가 뭐지? 두가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두부 이걸 다 줍니다. 실제로는. 4번. 자, 정답 4번이에요. 맞죠?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 힘들어요. 얼굴 지금 하얗게 질리지 않았어요, 지금? 막 식은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와, 이거 갑자기 배가 아프지? 혹시라도 수업 진행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할 수도 있어요. 예, 또는 수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3863번. 요거부터 이제 어려워요. 자, 보세요. 아이고, 힘들다. 그래도 배 아파도 잘 참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못하겠네, 배가 아파서. 진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왠지 오늘 이런 거 보니까 이쪽에서 뭐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예 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입정열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입정열이 나 정신이 없어. 입정열이 아니라 해싱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갈게요. 예, 여러분들 빨리 끊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유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모든 이제 기초문제를 다 풀었네요. 와,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저의 역할은 끝났고요. 자, 그 여러분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래요. 충분히 점수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이것으로 유상통 라이브 특강 70강이 넘는 라이브 특강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목이 메이네. 자, 여러분들도 뿌듯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세요. 스스로 응원해주세요.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힘든 시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아, 우리 유상통은 합격하시면은 콜라 보내시는 거 아시죠? 그죠? 콜라 강제 징수반. 이거 왜 콜라를 왜 보내는 거냐면 97년, 98년, 6년부터 그때 충북 제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오프라인 학원을 했단 말이에요. 정보 처리 시험을 보러 간다거나 이러면은 제천에서 청주까지 원서 접수를 하러 가야 돼요. 무료로 다 가서 접수해주고 다 합격증 찾아주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콜라 워낙 좋아하는 걸 아니까 콜라를 이렇게 사오기 시작했어요. 합격증을 찾아갈 때 그것이 이제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져서 콜라 강제 징수반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게리직은 천안으로 연수원을 가시면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호두과자를 이제 몇 분들이 보내시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게리직에서 또 전통이 돼서 콜라 호두과자 강제 징수반입니다. 안 보내시면 배신이에요. 아시겠죠?